바로 내일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뭐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이제 뭐 금리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에 휩싸여 있었는데 갑자기 또 2차 전지 타격이 오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뭐 매크로 요건이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이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으로 갔었고 네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종목별 장세 계속 몇 달 동안 펼쳐진 상태에서 뭐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좀 매도 나오니까 뭐 시장이 뭐 속절없이 나간 네. 속절없이 좀 그 떨어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지금 환율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 며칠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여건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과도한 어떤 그 좀 반도체 그 전에 어떤 반도체 중심으로 이 반도체주들이 뭐 사이클이나 실적이 지금 뭐 각 그 어떤 언제 빨리 올 건지,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언제 빨리 올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이 그 반도체주를 뭐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순환매 그런 업종과 종목들로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주들보다도 뭐 2차 전지 쪽이 약간의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지만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은 좀 아쉬운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뭐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으로 끝났지만은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네, 상승폭을 축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는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의 하한가 종목들이 몇 개 종목이 더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외국인들의 순 매수도 이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의 매도로 바치기는 힘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별 장세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순환매로 관점으로 본다면 또 최근에는 반도체 주보다는 자동차 업종 위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낙폭이 크게 나오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 근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좀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 2차 전지발 악재가 또 거기에다가 뭔가 이 떨어진 조정을 뭐 매도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유거리가 됐겠죠. 이런 상황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 또 하한가 사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이 중요한데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도 좀 체크해 볼까요? 뭐 FOMC는 뭐 동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이거에 대한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 뭐 최근의 시장도 이 동결에 대한 그 무게감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어떤 흔들림은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종목별로 이제 시장이 떨어진 거 외에는 FOMC에 대한 뭐 이 동결에 우세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종목별로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내일은 좀 컨텐츠 업종을 좀 컨텐츠요. 예. 약간 그 컨텐츠 안에서도 이 OTT 그러니까 제작하는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 그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넷플릭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계정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정 공유를 좀 차단을 하고 있죠. 금지시켰죠.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4일 동안 미국의 일평균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가 무려 이제 7만 명까지 이상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뭐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계정 공유를 안 함, 계정 공유를 금지시키면은 뭐 탈퇴하겠다, 뭐 신규 가입 안 하겠다는 네. 의견이 좀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신규 가입자 수가 그 전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넷플릭스와 이런 관련됐을 때 이제 OTT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는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가장 좀 근접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먼 어떤 좀 얘기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 실적, 뭐 주가는 좀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그 어떤 이 OTT 이 플랫폼 쪽에서의 기업들은 지금 신규 가입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OTT에 대한 이 우리나라 제작하는 드라마나 예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넓어지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게 계속 지금 꾸준히 그렇죠.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이 제작하는 업체들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쪽도 그래요. 방송 쪽도 이제 뭐 광고 경기 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그렇죠.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 제작비에 대한 제작비를 이제 융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의견이 몇 달 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제작하는 우리 그 콘텐츠 뭐 제작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잘 시장 대비해서 좋진 않았는데 뭐 하지만 이런 우려감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 많이 또 조정을 받았고 뭐 이 악재 같은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의 주가는 반영됐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반등할 수 있을지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내일은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네.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원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반기 때 많이 소외됐었거든요. 그렇죠. 뭐 작년만큼의 어떤 원전 쪽에서의 이 글로벌 수주 얘기도 별로 없었고,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글로벌 수주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감이 컸다는 부분은 올해 초에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오히려 지금 원전 대표적인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주가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려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3분기 때 뭐 폴란드 봉기약을 시작으로 그리고 이제 체코 쪽에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적이 마무리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 상반기 때의 수주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이 대형 원전 또 이제 글로벌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SMR 쪽에서의 이 기업 가치 부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7조 이하였지만은 지금 기업 가치 평가가 지금 8조 이상까지도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 지분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두산 바켓 이 건설기계 두산 바켓의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그 시황 네. 플러스 내부적으로의 어떤 재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바로 내일 체크해볼까요? 오늘 18,759원에 끝났는데 네. 주가가 최근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조정받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도 1차적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 21,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목표가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 그리고 계열사들 두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잘 살펴볼 만한 좋은 상황이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소개해 주시고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